0283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HLB입니다. HLB의 테마는 진단키트 제약 / 바이오 코로나19 의료기기 항암제 표적항암 줄기세포 HLB 그룹이 가 있습니다. HLB 은는 HLB와 엘러바어, LSK 바이오파워머 는 다양한 신약 개발 및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인 동사의 HLB 복합 소재 사업부는 라이프보트, 선박 구명정, 특수선박, 지하어피 파이프 및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부에 해당함. 앞으로도 HLB는 지속적인 혁신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하여 인류의 건강과 안전한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계획임. 기업 개요 대쉬 구명정 및 유리섬유 파이프, 지하리 파이프의 제조 및 시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을 통해 바이오 사업을 병행함. 대시 자체 개발한 오프스슈어용 구명정과 조선기자재인 지하어피 지하리 파이프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대형 조선사에 공급하고 있음. 대시 미국 소재 표적항암제 개발업체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업체, 국내 바이오 의료기기 업체인 화진메디칼, 화진메디스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구명정 건조 및 파이프 제작 부문의 역성장에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등의 수주 증가, 중국항 리보세라닙 로열티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의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개선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회복으로 파이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항 비강용 검체도구 공급, 항암제 리보세라닙 상업화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0월 6일 14시 21분 기준 장중 HLB의 시가총액은 4조 7,57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HLB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위입니다. HLB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90만 3,481 주입니다. HLB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HLB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4.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7.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92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09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8.5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53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29배, 4,32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87억 원, 마이너스 613억 원, 마이너스 101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97억 원, 마이너스 887억 원, 마이너스 1116억 원입니다. HLB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5번지 20%이고 유보율은 1163.3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7.31이며 전일 대비해서 32.09 더하기 1.4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5.0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74 더하기 2.8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의 2022년 10월 6일 14시 2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44,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3,350원보다 1,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2,6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HLB의 종가는 44,500원이며 주가가 HLB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의 종가는 44,500원이며 주가가 HLB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HLB는 거래량 285,98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574,4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7,38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8,457주, NH투자증권에서 29,06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4,958주, 한국증권에서 23,3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36,0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4,798주,
키움증권에서 27,73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9,491주, 삼성에서 18,68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7,83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03,30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HLB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